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철명수입니다. 하스스톤 전장 패치가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광기의 다크문 축제 카드가 나오면서 패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그냥 전장 영웅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영웅이냐면, 실라스 다크문이란 카드입니다. 아, 영웅이에요. 자, 모두 모이세요란 지속 능력. 다크문 입장권이 선술집에 들어왔습니다. 세 장을 모으면 내 선술집 단계의 하수인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입장권 세 장을 모으면 그 선술집 상전의 하수인을 발견하는 거야. 자, 바벨 선술집의 무작위 하수인들이 다크문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데,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하수인을 셋 고용하면 내 선술집 단계의 하수인을 발견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게 만약 입장권을 갖고 있으면 개꿀인 거고, 안 사고 싶은 데 갖고 있으면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억지로 사긴 좀 뭐한 것 같고, 그냥 사다가 맞으면 좋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3턴 타이밍, 5골드 타이밍에 2성 상점에서 만약에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이걸 사도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몇 개가 나온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얘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 게, 이런 거 맞추고 있을 시간이 어딨냐, 전장에서. 요새 전장에서 9턴, 10턴만 돼도 트럭 몰고 다니면서 막 괴물이 나오는데, 이런 거 맞춰서 언제 발견 맞추고 있어. 그죠? 그리고 내 선술집 단계 하수인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한 단계 높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자,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눠요. 3턴 2성 상점에 기물이 4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얘네가 전부 티켓을 갖고 있어. 전부 티켓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좋을 수 있어.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이 중에 두 명은 갖고 있고 두 명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두 명 없는 애가 구울이야. 갖고 있는 애가 구울이고 얘가 막 준대 쓰레기 같은 거야. 막 강철 사부. 아, 강철 골렘. 그럼 이거 살 것도 아닌데 이걸 사야 돼. 안 사고 있다 보면 언젠가 두세 번 타도 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여기서 하나 사고 4턴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5턴에 하나 사. 그러면 있는 거 사다 보면은 이것만 골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다 보면은 하나가 발견이 돼. 이건 되게 좋을 수 있겠는데. 잠깐만,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사는 거를, 잠깐만,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같은 성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3턴에 하나 사고 5턴에 사고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뭐 7턴에 하나 사. 근데 이게 왜 당첨, 이게 왜 좋아 보이냐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티켓 생각 안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공짜로 하나를 주는 거야, 발견을. 근데 그게 4성 상점이냐 5성 상점이냐에 따라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좋은데? 그때 동안 패치워크 크긴 한데 어쨌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 발견 하나가. 이게 유더라처럼 돈을 쓰는 것, 매턴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제피루스처럼 골드를 소모하는 것도 아니야. 은근히 쓸만한데? 그러니까 티켓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면 한 게임당 한 카를, 그러니까 발견을 적어도 2회에서 많으면 한 4회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특히나 정령이나 버프덱 하다 보면 후반에 사고 팔고 준내하잖아요. 그래서 후반에 공짜 발견이 개 많을 듯.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안 좋을 수 있는데 후반에 이거 사고 팔고 하잖아요. 이때 거기에 티켓 있는 애가 몇 번 걸리면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득 많이 볼 수 있거든. 뭐 해적덱 같은 거, 정령, 버프덱, 해적덱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 은근히 괜찮을 듯. 그래서 저는 요 친구 한 B뿔 정도까진 줄 수 있을 듯. 잘 풀리면 A까지도 줄 수 있는데 초반이 약해서 그건 힘들 듯. 그러니까 낮게 보면은 뭐 C다 D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후반에 뒷심이 좀 괜찮아서 간 B는 그러니까 결국 결론 평균 B 그러니까 C에서 A급인데 평균 B 리노 위아래요? 리노가 얘 누구야? 다크문보다는 좋죠. 아 리노보단 구리지. 패치스랑 비슷하다고? 약간 그런 느낌 나. 패치스랑 비교하면 실라스 다크문이 좋거나 비슷하거나. 그래서 못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B급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A급은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지금 A급이 뭐 노즈, 요무, 아까 오무 막 이런 거라고 봤을 때 얘가 그것까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한 B 좀 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얘가 잘 나오면 잘 풀리는데 안 나왔을 때 말릴 수는 있거든. 그래도 얘는 손해보는 게 없어. 손해보는 게 없어서 이 정도면 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티켓이 나오는 빈도가 3턴에 2성 상점에 4개가 나올 때 얘가 막 그중에 다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두 개만 갖고 있을지 이건 모르겠지만 운빨로 다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엄청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켈타스 상위원이 되죠. 왜냐면 3개 살 때마다 켈타스는 2 버프인데 얘 기물 하나를 발견해서 주니까 랜덤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리롤 한번 했을 때 한 개까지만 있다 이러면 좀 구릴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장은 새로운 전장 영웅인 실라스 다크문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사기 영웅이다 판도를 뒤집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일단 나오면 해볼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실라스 다크문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